돌발차는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가 자 오후 1시쯤이에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월 1일 날 복잡하네요. 네, 차도 많고 여기에서 저기 비싼 기차가 있네? 저 자랑하고 저 차하고 뭐 실랑이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여기서요. 여기에 기사님 기차 그죠? 차를 세워놨어요. 여기에 요분의 요 차의 운전자가 이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요 차를 못 가게 막아요. 막으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이게 저 차를 못 가게 막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이 차 음주차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렇지 저 막아야 되겠다 그냥 달라고 그래. 내가 가서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데 차가 아이고 언제 부딪히나요? 여기 지나쳐서 네 내가 막아줘야 된다 여기로 가서 막아주는데 지금 부딪혔네. 누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100%가 아니고요. 네. 거의 오토바이가 잘못이 많습니다. 왜요? 막아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건 상식적으로 일단은 도로상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게 그래서 음주했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뭐 저 차를 도와달라 한다고 꼭 음주했다 볼 수 없죠. 하여튼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줘도 이제 앞에 가서 미리 가서 하든가 아니면 뒤따라 가든가 해야지 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가서 받는 거. 여유 있게 들어갔죠. 여유 있게. 여기 슉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여유 있게 해야 돼. 그 차가 날 때렸잖아요. 도망가려고. 앞에 막는데 그 사람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저는 제가 볼 때는 한 50도 50 정도. 전부 저 차가 잘못했다 볼 수가 없다고. 회사장은 어떤 의견이세요? 과도한 위험 예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장에 경찰이 없지만 경찰이 해야 될 일을 경찰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준 건데 좋은 일은 했지만 어쨌든 교통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교통백구상으로는 50도 10 정도. 여태까지 두 분 아주 멋진 이미지였다가 영상을 시청자들이 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제 생각이 그러니까. 네, 보겠습니다. 정회사도가 억울한 피해를 네. 본 것 같지만 음주운전 2차 사고 막았는데 저더러 가해자랍니다. 지난 3월 1일입니다. 서울은평 가련동입니다. 경찰에서 저보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노리고 사고난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소리 듣고 도와준 것뿐인데 가해자라니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는데 그럼 그거 도와주려고 그러면 만약에 누가 뺑소니 보면 도망가는 거 막는다든가 또 누가 뭐 날치게 도망가면 차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진짜 못 가게 막고 있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걸었다가 막아주기 위해서 간 건데 자, 그 아반떼 차주분이 머니 옆에 계신 분이고요. 저도 좀 걔 좀 더 섣불리 좀 섣불렀다는 생각 들긴 합니다. 하지만 공휴일이고요. 굉장히 도로가 혼잡한 상태였고요. 소리치는 분을 돕자는 의식과 같은 게 제가 됐다니 앞으로는 큰 교훈을 얻는 것 같네요. 아이고 이거 도와주다가 우리 김월진 회장님이 잘해봤자 50대 50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 이제 앞으로 안 도와줄래요. 그거하고 교통벽구약은 틀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옳은 일을 했어요. 상대차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얼마로 나왔나요? 수치는 몰라도 정지 수준, 취소 수준? 아반떼 운전자는 왜 시비가 된 건가요? 사고 났나요? 사고 날 뻔했나요? 음주 수치는 또 안 알려줘요. 대신 정지 수준이다, 취소 수준이다 이건 알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음주 측정 결과는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아반떼 운전자한테 얘기해보니까 모닝차를 비틀비틀 대고 다른 차랑 사고 날 뻔했대요. 그러다가 아반떼 차주하고도 사고 날 뻔했대요. 쫓아가서 그래서 차를 세우는 걸 보고 차에 술 냄새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혼자 행설수설 하는 정도였대요. 그 후 모닝이 도망가는 걸 막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정지 수준, 취소 수준 이거는 알려줄 거예요. 그랬더니 네, 방금 조사관분께 전화드려 여쭤봤는데요. 수치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취소 수준이랍니다. 0.08% 이상. 그러니까 아까 도와주세요 할 때 2차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제발 2차 세워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거길 왜 도와줘?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네, 자동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시작. 두 분은 같은 의견 한 표도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2차 사고를 예방했네요. 그럼. 예. 지난번에 대전에서 그 음주운전차가 휙 해갖고 어린이 사망 사고 큰 사고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울산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그 20대 여성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켜지고 보고 건너왔는데 아침에 그 음주에 신호 위반차 빵 해갖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네.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를 막은 예. 근데 그럴 가능성을 막았는데 그런데 나보고 가해 차량이라고? 어 말도 안 되지. 저건 자동차 100%야. 왜 도망가? 못 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 저 자동차 100% 오토바이 잡아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 84%. 그리고 아 오토바이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들어가지. 조금씩 좀 여유 있게. 그래서 오토바이에서도 한 20% 정도, 많은 30% 잘못 있겠다라는 의견이 16%. 두 분과 두 분의 의견은 단 한 표도 없습니다. 아니 바꾸면 안 될까요?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음주라는 단정을 저는 안 찍고 한 겁니다. 아니 행선주자라니까 2차 음주예요. 2차 음주. 아니 그러니까 음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차를 못 가게 하고 아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끼리 싸움을 하는데 그 말리다가 오히려 그 받쳐가지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음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바꾼다는 거죠. 음주를 안 했을 경우는 오토바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차 음주운전이에요.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지금 오디오가 들리진 않지만 네. 그것까지는 저는 못 들었으니까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만 제가 본 대로만 말씀. 아니 대PD 내가 처음에 음주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음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얘기는 했어요. 아 그랬나? 네. 했는데 못 들으셨겠죠. 아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2번 하실래요? 3번 하실래요? 어디 자동차 더 잘못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조금이라도 좀 여유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은 본인이 책임지려 하지 말고 신고하는 지금 차가 가도 신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도망가면요. 네. 도망가서 꼭꼭 숨으면은 저 음주 측정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하루 있다 술 다 깬 다음에 나오면 못 잡아요.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자동차가 100% 잘못. 오케이. 네. 잘못 봤습니다. 네. 아 그래야죠. 아 그럼 네. 저도. 100% 잘못했어요. 네, 네. 아, 여러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네. 정의로운 행동. 네. 6월 10일. 그러네요. 6월 10일 제기동 경동시장. 그러니까 경동시장이 붙어 있나요? 경동시장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섭한 게 서울 아니, 양양시입니다. 아니 그래. 사람들 일반인들은 더 많이 알려지고 예, 예. 경동시장 사거리. 경동시장 사거리에 경동시장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동시장 이거 바로 그 마지털에 예, 있는 예. 서울 양양시에서 세계 한방요리 페스타가 열립니다. 예. 우리 서울 양양시 협회 김얼진 회장님이십니다. 아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 음주운전 그걸 못 들으셨대요. 네, 그렇죠. 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행사가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시느라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에 나한테 인사만 시키실 것 같은데 뭐 얘기할까 그거 하시느라고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두 분 다 네, 이번 사고는 저 음주에 그걸 가로막고 못 가게 막는다고 그래서 도망가려 했던 차 그 차를 막아주던 오토바이가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 라고 두 분도 의견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여러분들은 단 한 분도 시청자 투표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단 한 분도 안 계신데 경찰은 그 차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고 왜 그 사이로 들어갔어? 그 사이 왜 차 사이로 들어갔어? 오토바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도망가려고 잡지 말라는 거 어쩌는 거 아무도 안 도와줬었다는데요. 예. 앞으로도 저런 그렇게 음주 그 당시에는 음주의 의심이죠, 그죠? 그렇죠. 네, 음주 의심이 가는 차는 더 이상 못 가게 막아 세울 것이 그게 옳습니다.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을 네, 경찰관한테 신고해서 출동하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본인이 저기 일반 시민이 한 거죠. 이런 것을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정당행위.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다 경찰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것. 그럴 땐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다만 좀 나의 안전을 생각하셨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아, 이게 어디야? 서울시 은평구청 서울시경찰청에 이의신청해보세요. 네, 경찰청은 과연 어떤 의견일까요? 참 좋은 운전자 상해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신념 감수님.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였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대복귀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1644-0070 1644-007 빡!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